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이쿼리를 써서, 제이쿼리를 쓸 건데, 제이쿼리 쓰면서 디자인도 좀 깔끔하게 하자. 디자인을 저희가 CSS로 아무리 이쁘게 하려고 해도 이쁘게 잘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쁘게 잘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부트스트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쓰려고 합니다. 그 부트스트랩이나 제이쿼리는 무료입니다. 무료 라이브러리라서 웹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냥 갖다 쓰시면 되시고요. 그냥 다운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내 컴퓨터, 내 서버에다가 넣고 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이게 좀 의심스럽다 하시면 내 서버에 없으면 돼요. 잘 보세요. 그이 W3C 서비스에서 튜토리얼 쓰셔야 되고요. 부트스트랩이 제이쿼리를 이용한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게 부트스트랩이에요. 아시겠죠? 부트스트랩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B3을 가지고 할 겁니다. B3, 4, 3, 4, 5가 있는데, 부트스트랩 3, 부트스트랩 4, 부트스트랩 5가 있는데, 여기 이제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때문에 이게 이제 돼 있으신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몇 버전까지 실행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실행이 됩니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B3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브라우저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B3 가지고 쓸 거고요. B3을 클릭하시면, B3에 해당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게 데스크탑, 태블릿 PC,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쓰고 있는 핸드폰, 우리가 해당되는 이런 이제 그 핸드폰에 해당되는 것도 이런 것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는 이제 반응형 웹이라고 이해하죠. 그 보는 기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수 있도록 보이게 만든다. 이런 걸 이제 반응형 웹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런 걸 지원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트라이뉴럴 셀프가 있습니다. 트라이뉴럴 셀프 있으십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저희가 지적재산권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얘를 카피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피를 하고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링크 스크립트에서 여기 인터넷 주소 URL이 나오죠? URL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 서버로 다운받아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이쪽 저쪽 서버에 있는 걸 내가 그 이렇게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용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지적재산권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얘네가 오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거는 뭐이 퍼날르기 방지, 오른쪽 마우스부터 누르는 거 방지,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오픈해서 써놨다는 얘기는 그냥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쓴 거라서 요거는 이제 여기 메타 복사할 때 메타 링크 스크립트 메타가 뷰포트고요. 그다음에 스크립트 여기 메타 네임이 뷰포트입니다. 그다음에 링크 스크립트 요네 개를 복사하시는 거예요. 복사하세요. 이렇게 한 메타도 복사하셔야 돼요. 메타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였을 때 반응형 웹으로 보여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메타 링크 스크립트 이렇게 네 개를 복사하시고요. 복사 다 됐으면 이제 저희가 만드는 거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회원 관리, 회원 가입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웹피 밑에 보드 폴더 말고 멤버 폴더 만들겠습니다. 뉴에서 폴더는 멤버 폴더. 멤버 폴더 만드세요. 됐죠? 멤버 폴더 만드시고요. 더. 멤버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랑 소스가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도 좀 틀릴 거예요. 틀려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멤버고요. 여기 멤버 폴더인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 하시고요. 그 회원가입이 원래는 조인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전 JSP에서 저희 회원가입할 때 등록하는 거죠. 회원 등록 하는 거니까 라이트인데 처리가 아니라 폼입니다. 라이트 폼. .jsp 엔터 쳐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되셨습니까? 됐죠? 여기다 타이틀 밑으로 붙여넣기 하세요.
아까 이 복사해 놓은 거 붙여넣기. 메타, 링크, 스크립트, 스크립트. 네 개. 되셨나요? 요 뷰포트는 왜 만들어졌다고요? 반응형 앱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여기 뷰포트에 해당되는 메타 태그인데, 요거를 이제 뷰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얘는 이제 기기에 따라서 여기 위드가 디바이드 위드입니다. 디바이드 위드. 장비의 너비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정해 있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소스가 잘 보이게 약간 밑에다가 콘솔을 이렇게 박아보면 소스가 위에 잘 보이니까. 자, 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니셜 스케일은 1이에요. 1. 이게 너비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로 잡고 이제 코드를 짜겠다. 디자인 표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장비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것의 너비에 나오는 것에 따라 너비 나오는 것을 이제 처리를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 이제 뷰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메타 태그 중에서 뷰포트 이렇게 쓴 것은 뷰포트라고 쓴 거는 이제 반응형 앱 때문에 기기에 따른 이제 데이터 표시 다르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반응형 앱이라고 얘기하죠. 반응형 앱 때문에 저희가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되셨나요? 해놓은 거고요. 그 밑에 링크, 이거 스타일 시트입니다. 스타일 시트. 스타일 시트는 디자인이죠.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얘는 이제 그 모든 엘리먼트, 그 보여지는 HTML 태그에 그 HTML 요소, 엘리먼트 요소에 CSS입니다. CSS들이. CSS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로 정의 하고요. 정의할 때에 이제 앞에 큰 거, 뒤에 작은 거,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대시로 쓰는데, 클래스를 지정할 때는 이제 큰거 단위에서 대시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뒤에 더 작은 거, 더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시를 사용합니다.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대시를 사용하시고요. 클래스는 띄어쓰기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그 클래스 이름 지을 때, 부트스트랩에서 클래스 이름 지을 때, 맨 앞에 큰 거, 그 다음에 작은 거, 대시입니다. 대시. 대시를 썼고, 이거 언더바 아닙니다. 언더바. 습관적으로 언더바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언더바 아니고 대시입니다. 작은 거, 그 다음에 더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CSS 디자인 부분을 정의를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걸 전부 다 뭘로 정의했다고요? 클래스로 정의해놨다. 클래스. 클래스로 정의해놨다.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부트스트랩을, W3C++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것을 가보시면요. 이쪽에 레퍼런시스, 부트스트랩 레퍼런시스, JS 레퍼런시스, 근데 CSS 레퍼런시스 있습니다. CSS 레퍼런시스. 근데 CSS all 클래시스가 있어요. 클래시스. 여기 보면 점점점 돼 있는데, 이 클래스라는 이름을, 클래스 이름을 써가지고 디자인을 다 만든 거예요. 클래스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되시겠죠? 네? 그 태그 안에 클래스를 바꾸면 디자인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HTML, 요거인데, 요거를 CSS를 정의를 해서 쓴 거, 정의를 해 놓은 것, 이게 이제 부트스트랩입니다. 요렇게 정의해 놓은 건데, 바로 밑에 있는 코드예요. 이걸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한 것을 부트스트랩이라고 얘기하고요. 정의한 것, 부트스트랩이라고 얘기하고, 부트스트랩에 대한 CSS, 지금 선언되어 있고, 전부 다 뭘로 정의되어 있어요?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고, 클래스 이름을 붙일 때, 이름은 큰 것에서 대시 작은 거, 대시 더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디자인을 클래스로 만들어 놨어요. 클래스로. 그러니까 태그 안에 클래스를 바꾸면 디자인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태그 안에 클래스를 바꿔요. 태그 안에 클래스를 바꾸면 디자인이 바뀌어요. 디자인이 바뀐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바뀐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CSS는 잘 모르더라도 클래스를 잘 알면, 여기 부트스트랩의 클래스,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 이 중에 이제 잘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이제 잘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게 하자, 이런 거, 뭐 쓰게 하자, 이런 걸, 저희가 뭘 하려는지를,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잘 찾아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 앞에 있는 클래스를 잘 쓰시면 되십니다. 써가지고 클래스만 지정해 놓으시면 이제 디자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거 밑에 있는 거 왜 만들어 놨다고요? 여기 jQuery입니다. jQuery. 자바스크립트가 복잡하고 반복되는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를 뭘로 만들었어요? 함수로 만들어 놨다. 함수만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jQuery입니다. 그 여러 가지 함수로 만든 게 아주 많아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것과 jQuery입니다. 얘가 좀 오래되기도 했어요. 연식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아시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씁니다. 오래된 만큼 많이 쓰고, 이제 이런 거를 쓰는데, 부트스트랩 자체가 jQuery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동작, 그 다음에 디자인 부분이나 버튼 같은 거 동작시키려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짜야 되는데, 부트스트랩 디자인에 맞는 동작을 또 만들어 놔야 돼요. 동작하는 것을, 동작을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함수로 만들어 놨다. 이게 뭐라고요? 만들어 놨다. 이게 부트스트랩 JS. 여기 있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JS. 되셨나요? 되시겠죠? 얘가 버튼 디자인만 만들면 안 되고, 얘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얘도 클래스로 동작을 하는 거죠. 얘도 클래스. 위에 클래스,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클래스. 부트스트랩의 클래스. 그 디자인의 클래스입니다. 디자인의 클래스와 함께. 예. 클래스와 함께 동작한다. 동작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트스트랩 보면 그 디자인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막 동작되는 게 많아요.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버튼 같은 거 이제 그 이렇게 디자인 버튼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쓰시게 되시면 버튼 이렇게 버튼인데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제 색깔도 변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페이징 처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어제 보였던 칼럼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거 자바스크립트입니다. 클릭해서 이동하게 만드는 거 아시겠죠? 이게 세트로 돼 있다 이거예요. 세트로 되셨나요? 네, 클래스만 지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동작도 다 만들어놨다.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뭐 툴팁 이런 것도 있는데 툴팁 나중에 툴팁도 보시면 이 툴팁은 이게 그 트라이얼 셀프를 클릭해봐야 돼요. 마우스가 되시면 이렇게 이제 풍선 도움말이 생기는데 풍선 도움말 생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툴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곳에 해당되고 이게 뭘 마우스가 되면 이제 그 안내문 같은 거 이렇게 예, 쓰실 때 이런 거를 이제 작성을 했을 때 많이 쓰시게 됩니다. 뭐 이런 동작, 이런 것도 다 동작인데요. 이런 동작을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쓸 것인가, 위치를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되는 거. 그게 함께 세트로 동작을 하도록 만든 거. 그게 이제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해야,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진정한 부트스트랩. 반응형 맵을 만들기 위한 부트스트랩이 이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식은, 태그 형식은 부트스트랩에 맞춰서 짜셔야 합니다. 형식은. 되셨나요? 형식은. HTML, 기본 HTML 쓰는데, 부트스트랩에 맞춰서 사용합니다. 자, 저희가 폼 태그. 지금부터 이제 폼 태그. 부트스트랩인데, 폼 태그. BS 중에서 폼. 폼이, 여기 이제 보시면, 폼스가 있고, 인풋 2가 있습니다. 폼스를 클릭해 보면 이제 폼 입력하는 이런 디자인. 이거 이제 핸드폰으로 봤을 때도 이런 디자인. 이게 짧게 이렇게 하시면 핸드폰으로 봤을 때 이런 디자인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큰 걸로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디자인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을 쓰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밑에 Try Yourself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소스 크게 보여드릴게요.
웹 라이브러리 필요합니다. 뷰포트, 그 다음에 CSS, 스크립트, 링크, 스크립트, 스크립트, 여기까지 복사를 해놨고요, 이미. 해놨고, 바디 안에 뭘 만들었냐면, DRV에 컨테이너라고 만드세요. 컨테이너. 컨테이너라고 만들어야 얘처럼 이제 이렇게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장하게 나옵니다. 컨테이너가 없으면 왼쪽에 딱 달라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형태는, 그 HTML 형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만들어줘야 한다. 형태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좋아요. 복사 붙여넣기. 저 요 형태로 만들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복사합니다. DIV. 여기 DIV 여기 DIV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복사해서 맨 밑에 슬래시 DIV까지 복사하세요. 복사합니다. 복사하셨어요? 복사하셨어요? 자, 다시. 자, 이렇게 찾아서 슬래시 DIV까지 선택하시고요.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저희 이제 만들려는 곳, 여기 바디, 아무것도 없죠? 바디 태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예, 붙여넣기 하세요. 저장하세요. 저장하였으면,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세요. 실행해보면, 아까 전에 보였던 대로 이렇게, 제 걸로 들어왔죠. 지금 제 로컬호스트에 저희 writeform.jsp를 실행한 거예요, 이게. 되셨나요? 디자인 깔끔하게 나왔네. 되었죠? 필요한 거는 쓰고요. 필요 없는 건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이름이 다르면 이름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저희가 고칠 거 고치고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목 고쳐보겠습니다. 제목 회원가입이죠? 여기다 회원가입이라고 회원가입 폼 이렇게 회원가입 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H2 태그에다가 그 다음에 타이틀 여기도 이제 회원가입이라고 저희 진행하고 있는 게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 진행하고 있으시고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쓰시고요. 회원가입을 할 때 맨 처음에 해당되는 게 저 여기는 이메일로 이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메일 아니고 주로 이제 그 하시는 게 아이디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하시죠. 그러니까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얘네들 제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폼 태그에서 액션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액션 지금 write.form.jsp예요. 액션 뭐라고 써야 돼요? write.form.jsp예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액션에다가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write.form.jsp라고요. 뭐라고 써야 돼요? write.jsp라고 쓰시면 됩니다. 얘 비밀번호 넘어가야 돼요. 그럼 뭘 더 붙여야 돼요? 메소드 and 메소드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셔야 돼요. 비밀번호가 있어요. 되시겠죠? 지정을 해서 넘긴다. 써주시고요. 아, 보니까 입력하는 거 하나당 이렇게 DIV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폼 그룹이라고 만들었고요. 클래스 가지고 디자인을 만든다. 클래스 가지고. 부트스트랩은 클래스 가지고 만듭니다. 폼 태그는 클래스를 안 붙였어요. 그 폼 태그 전체적으로는 클래스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벌티칼입니다. 벌티칼. 밑으로 내려가면서 데이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DIV로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박스 한 개죠. 박스 한 개. 그러니까 입력하는 거 한 개당 여기 이메일이라고 제목 입력하고 여기다 이메일하는 인풋 태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벨이라고 썼습니다. 라벨 태그. 라벨 태그가 뭐죠? 라벨. 예, 라벨. 예, 라벨이 라벨이죠. 네? 라벨이. 라벨이 라벨이에요. 예, 그 저기 뭐야? 이게 이제 파일 같은 걸 이렇게 묶어두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는 게 라벨이죠. 라벨. 아시겠죠? 그 라벨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디에 대한 라벨이에요? 이 인풋 태그에 대한 라벨이에요. 인풋 태그 이름은 뭐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인풋 태그 제목을 라벨로 쓴 거예요. 라벨 한 개, 인풋 태그 한 개. 이렇게 써져 있구나. DIV에.
아시겠죠? 그리고 라벨에는 클래스가 없어요. 얘는 이제 그냥 텍스트이구나. 텍스트로 그냥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인풋 태그에는 클래스가 있어요. 컨트롤 폼. 얘 때문에 디자인이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클래스 가지고 디자인을 만듭니다. 이게 보시면 되는, 나중에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처음에 저희는 이메일 받을 게 아니고 아이디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라고 쓰는 거죠. 자, 아이디 써주시고요. 포라고 쓰는 데다가는 이제 여기다가 아이디라고 써놓으세요. 아이디. 타입은 이메일 타입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 타입입니다. 텍스트 타입이고, 여기 타입보다 더 중요한 거, 아이디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임입니다. 네임. 네임이 더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 아이디는 아이디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여기 네임이 아이디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아이디는 이 도큐멘트 중에서 얘를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붙인다.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붙인다. 아시겠죠? 네. 자, 아이디에서 쓰고, 프레스홀더라고 써져 있는 게, 여러분 브라우저 보시면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거 있죠? 요 텍스트. 데이터가 안 들어갔을 때 희미하게 보이는 이 텍스트가 프레스홀더예요. 아시겠죠? 프레스홀더. 옛날에는 이미지 갖다가 백그라운드로 막 만들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미지 만들고 거기다 백그라운드로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지. 그냥 프레스홀더라는 걸 만드시면 되고 여기다가 아이디라고 써주시면 아이디를 바뀌어요. 네임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 클래스는 폼 컨트롤이고요. 인풋 태그 만들었고요.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되시겠죠? 예,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하시면 여기 경영가입 폼이고요. 지금 아이디 입력하는데 여기 아이디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간 상태예요. 아이디라고 해서 아이디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아이디. 그 요 나온 거는 자동 완성이 된 거죠. 자동 완성. 아시겠죠? 자, 프레스홀더라는 걸 배웠으니까 인풋 태그에서 프레스홀더. 프레스홀더는 뭐다? 이거 이제 여기다가 적어놔야 되겠죠? 프레스홀더는 데이터가 입력하기 전. 데이터 입력되기 전입니다. 데이터가 입력되기 전 배경 글자를 프레스홀더라고 이해합니다. 그 뭔가 들어가 있으면 프레스홀더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 다 없어져요. 이게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입력하는 순간 여기다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이디라고 희미하게 보이죠? 이건 데이터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없는 상태고요. 1 이렇게 쓰면 이제 아이디가 사라지겠죠. 아이디라는 게 사라집니다. 1을 지우면 다시 나타나요. 이렇게. 비어있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비어있다. 그때 사용한 게 프레스홀더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비밀번호인데요. 여기 클래스 폼 그룹이고요. DIV 클래스 폼 그룹. 라벨은 PWD라고 써있는데 PW까지만 쓰죠. 저희는. 그래서 패스워드가 비밀번호입니다. 여기다가 비밀번호라고 쓸게요. 비밀번호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이고요. 비밀번호 타입은 패스워드고요. 맞고요. 클래스는 폼, 이게 디자인. 디자인 때 클래스 때문에 디자인이 생긴다고요. 클래스 이고로 폼 컨트롤 대시입니다. 대시 이고로 그냥 폼 다시 컨트롤 대시. 그 아이디 PWD 그거요. 여기다가 비밀번호라고 쓸게요. 지금 비밀번호 입력하시는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PW 네임. 데이터 넘어갈 때 네임 되시겠죠? 네임. 그 리듬이 이런 거는 나를 기억해줘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아이디 안 치고 계속 이제 로그인 만들 때 리듬이 해가지고 동작은 자바스크립트로 짜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현재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DIV는 현재 DIV의 체크박스로 되어 있는 건지 필요 없어요. 지우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게 폼 컨트롤. 이게 그 앞에 폼인데 폼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이게 이제 폼 컨트롤에 해당이 돼요. 그 폼인데 여러 개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폼 다시 그룹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DIV 전체 DIV 요게 데이터 한 개를 입력하는 게 폼 다시 그룹이에요. 라벨도 있고 그 입력하는 것도 있고 아시겠죠? 폼 다시 그룹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대시를 이용해서 큰 거, 그다음 작은 거, 더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지당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그 여기 서브밋 있어요. 서브밋. 요거는 이제 버튼인데 그냥 버튼이기 때문에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버튼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이게 클래스죠. 클래스 디자인을 만들었고요. 이게 가입이라고 쓸게요. 가입이라고 쓰고요. 가입입니다. 가입이라고 썼고요. 여기 이제
클래스를, 여기 클래스가 있는 게 디자인이고요. 클래스가 한 개.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입니다. 블랭크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두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개를 집어넣고, btn이 버튼이란 뜻이에요. 버튼. btn. 버튼. 얘 버튼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버튼 동작을 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btn 다시 있네요. 큰 거. btn 중에서 디폴트 타입에 해당되는, 정식 디자인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그 가입 버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는 버튼인데, 버튼 형태에 대한 거는 요거 때문에 그 디자인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두 개를 쓰셔야 돼요. btn, btn 형태. 그리고 btn 사이즈는 노멀인데요. 기본적인 건데, btn 사이즈도, 버튼 사이즈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버튼 사이즈는 이쪽에 이제, 아, 이게 너무 큰 것 같아. 적은 것 같아. 이럴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이제 부트랜스폼에 보시면 여기 있는데, 버튼 태그를 따로 찾으셔야 돼요. 버튼. 여기 있죠? 버튼스. 있으시고, 얘가 디폴트인데, 여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디폴트 요겁니다. 디폴트. 버튼이고, 버튼 디폴트이다. 클래스이고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primary. 빨간색은 danger. 한 요런 색상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백그라운드를 따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어요. 따로. 태그 안에 스타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쭉 내려가다 보시면 여기 사이즈 나옵니다. 버튼 사이즈. 버튼 사이즈. 예, 버튼인데 large. 큰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 아무것도 없으면 노멀이고요. 그 다음에 스몰 사이즈. SM. 조금 작은 사이즈. 완전 작은 사이즈. X, small. 사이즈. 되셨죠? 예. 보통 저는 이제 X, small 사이즈를 좋아라 하는데, 그냥 이제 그냥 핸드폰에서 볼 때는 이게 노멀이 좀 커 보이긴 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XS이나 스몰 정도를 좋아라 합니다. 버튼은. 이건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되셨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는 이제 버튼인데, 디폴트 버튼. 그 테두리가 있고, 배경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이디, 비밀번호, 가입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한다. 이건 이제 그 부분창으로 만들어서 좁혀놓으면 이게 핸드폰에서 보이는 모양입니다. 얘가 핸드폰에서 보이는 모양. 핸드폰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고요. 이걸 점점 늘리시면 여기 요게 데스크탑. 그 양쪽으로 이제 정렬을 잘 했고, 요게 약간씩 띄어져 있어요. 약간씩 떨어져 있고. 되시겠죠? 그 입력하는 창 테두리로 스무스하게 옅은 회색으로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쓰고 있다. 저희가 디자인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디자인 돼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